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하는 제품은 사실 국내에는 뭐 잘 안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오늘 소개해드린 스볼메라는 제품은 뭐 일본에서 2006년에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브랜드니까 한 지금 16년도 아마 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도 사실 마이너 브랜드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 축구화를 그러니까 스볼메를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도 워낙 많으시고 또 리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 제품을 구입해서 아니면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건 알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품 자체가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선뜻 구입은 어려운 제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스볼메는 뭐 제 레이더에 걸린 거는 한 2-3년 정도 되긴 했어요. 2-3년 정도 되긴 했는데 선뜻 구매는 안 해가 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축구 리뷰를 만약에 하진 않았다 그러면 아마 영원히 안 샀을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이유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도 제품의 퀄리티 야, 물론 가격도 그렇게 아주 높진 않지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도 제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고는 보이진 않으니까, 선뜻 사기가 어렵죠.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뤄지다가, 제가 이제, 리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뷰어들이, 사실 축구 리뷰를 지금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유니스포츠에서도 뭐, 리뷰를 하고, 뭐, SR4 이런 리뷰를 하고 다 하긴 하지만, 나오는 리뷰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디아도라, 로또, 뭐 미즈노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리뷰를 하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 소개를 하는 경우는 있긴 하죠. 특히 실제 같은 건 더더욱이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유니스포츠 제이마이크 같은 애들도 나오는 모든 제품을 하진 않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모델 정도 이렇게 리뷰가 이루어지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축구화를, 이제, 축구화 리뷰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거의 그런 브랜드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이런 브랜드들. 그런 것밖에 사실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엄브로도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려주지만, 토크로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다가 반품하긴 했지만, 그 제품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토크 제품 자체도.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벨로시타 프로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우선 이제, 엄브로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일본 엄브로 제품이 아니라, 악셀레이터 같은, 영국 엄브로 제품도 제 발에는 비교적 괜찮게 잘 맞는 편이에요. 라스트 핏 자체. 그래서, 토코라든지 아니면 벨로시타 프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구입을 하고 싶은데, 비싸죠. 데상트는 또 할인을 잘 안 해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신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안 하게 되는 편인데. 그러나, 어쨌든, 마이너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 각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거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볼메라는 제품은, 전형적인 일본 브랜드이고, 일본 축구화 공식, 일본 사람들이 축구화를 만드는 공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되, 저희가 앞서 봤던, 뭐, 훈멜 제품이나, 그 다음에 뭐죠? 아슬레타. 이런 스터드 타입과 비교를 해서도, 그 작은 축구화 내에 각 축구화들이, 추구하는 바, 일본 축구화들이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거를 구현해내는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스볼메 제품에, 이 제품은 모델명이 델살마입니다. 델살마는, 이게 아마 스페인어일 거예요. 영어로는 소울이라는, 영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뭐.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리사이클, 뭐, 저기 박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박스가 되게 튼튼한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사이즈는 255고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델살마 4LE. LE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레드를 말하는 건지 가죽은. 자, 제품은 요렇게
생긴 제품이고, 요렇게 생긴 제품이고, 제품에,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화.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구화의 개발 방향, 아니면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는 미즈노가 표방하는 소족, 맨발 감각. 일본식으로 말하는. 맨발 감각. 그게, 모든 축구화의 어쨌든 기본 형태고, 그 맨발 감각을 구현을 하되, 그리고 맨발 감각을 구현을 하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캥거루 가죽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이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퍼에 있어서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의 내구성, 홀드성이 현저히 저하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가죽이 찢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발 자체가 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해서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물에 의해서 신발이 데미지를 적게 받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 인조 가죽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래서 기본적인 맨발 감각에 그 다음 하이브리드, 즉 다시 말해서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을 섞는 방법. 캥거루 가죽은 반드시 전쪽 발가락 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가 얇아서 맨발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고, 대신에 발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티칭과 패딩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스티칭 같은 거는 가죽 느림 방지 같은 영향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스터드가, 아웃솔과 스터드를 개발을 할 때 맨땅 인조잔디, 그 다음 천연잔디를 다 섭렵할 수 있어야 된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기본 전자조건의 개발의 방향성이 확보되어 있고, 디테일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대부분 제품들을 보면 넌슬립을 위한 스웨이드 타입의 처리, 그게 신발 내부, 그러니까 힐컵이나 통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그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도 축구의 개발 방향이라고 하면, 헌멜 같은 경우는, 헌멜 보라투 같은 경우는 그 홀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뒤쪽에다가 다른 브랜드랑 특이하게 아예 별도의 PU를 익스텐션으로 해서 이렇게 아웃솔로부터 불러시켜서 위쪽에 설치하는 방법. 뭐 아슬레타의 NT600 같은 경우는 X자 형태로 그리드 쉘이라는 걸 넣어서 신발을 홀드 시키고, 미즈노의 네오2는 뭐 전형적인 럼버드 로고를 기초로 해서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 그 다음에 R6의 X플라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캥거루 가죽의 사이드는 인조 가죽. 다만 이제 인조 가죽의 조건을 요 제품도 X플라이 4도 마찬가지지만, 이 4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DS 라이트 에이지는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인조가죽.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죠, 미즈노 모렐리아, 모렐리아 네오3에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은 예술이죠. 그거는 그 자체로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거의 천연가죽의 성격에 많이 와 있는 형태의 인조가죽. 특히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 그니까, 굵기 단위로 본다 그러면 뭐 10억분의 1 단위에 굉장히, 물론 이제 10억분의 1이 실제로 되는 원사가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나노 그립이라 나노 핏 이런 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는 원사를 기반으로 하는 인조 가죽이 만들어서 채용이 되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델살마는 일본의 최근에 이 축구와, 물론 델살마가 이 4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2, 뭐 3 이런 것도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3? 3는 본 것 같은데, 뭐 그 이전 모델은 기억이 아예 나진 않아요. 나진 않고, 2006년에 스볼메가 처음에 축구와, 스포츠 용품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뭐 단순하게 축구만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일본에 이제 이런 특이한 브랜드들이 많죠. 루드 이 솜브라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스몰메도 있는데,
루디 솜브라는 최근에 축구를 잘 안 만들어서 애기들 거 이런 걸 만드는 것 같긴 하던데, 성인용 제품을 잘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 의류 쪽으로 지금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축구화 개발은 이게 최근 2년간 코로나 탓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지금 야스다도 그러고 마스르타도 그러고 신제품이 나오는데, 다른 루지 썸브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볼맨은 이게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제가 기획으로는 1년 정도,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브랜드가 다양한 거, 일본 내 브랜드가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프로 월드컵이니, 프로스펙스니, 뭐 키카니, 스타니, 나소니, 카포 이런 축구화도 다 있었죠. 그게 국내 브랜드들이 1988년 88 올림픽과 그 다음에 2002 월드컵 사이에 많은 국내 브랜드들이 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없어졌죠. 대부분 다 없어지고 나이키 아디다스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축구화가 남아있는 게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이제 키카 정도가 그나마 겨우 간신히, 한때는 뭐 온 천국에 국민 축구화로 키카가 깔려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로 사세가, 그 키카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아니면 줄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 브랜드는 역시 그 기간 2002, 그러니까 일본은 93 J리그 출범과 2002 월드컵 사이에 수많은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들이 시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축구 용품 자체가 획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일본 가면 들르시는 카모 같은 경우도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매장이 몇 개 없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오사카 하나, 그 다음에 도쿄 하라주쿠 하나, 시부야가 2002년도에 생긴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몇 개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쿠 매장, 뭐 그 다음 또 오사카 뭐 어디에 좀 쫙 퍼지면서 급격히 회사가 사세가 커졌는데, 카모가 지금 만들어진 지는 그래도 그냥 뭐 단순 제조회사는 아니고 유통회사이긴 하지만, 40년인가 50년 됐었을 거예요. 작년, 2년 전에 갔을 때 40몇 주년인가 50몇 주는 정도 되는데, 그 하라주쿠 매장이 1호 매장이거든요, 카모의 경우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야구 위주로 되어 있던 일본 스포츠 용품 산업이 축구로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J리그와 역시 월드컵인데, 우리나라랑 다른 이제 그 기간이 2002 월드컵 지나면서 오히려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시장이 크게 잠식이 당한 상태가 됐고, 일본은 그 축구의 흥기, 수많은 고등학교 팀이, 고등학교 팀이 몇천 개가 되니까, 거기도 야구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J2, 뭐, JFL 체계화되고, 그러면 선수가 방과후 활동, 학생 이쪽이 학원 스포츠, 그런 계기들도 이제 대학교 때까지 학원 스포츠 시스템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니치 마켓이라 그래서 작은 수요를 파고들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스볼맨 제품은,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신어본 느낌, 말을 넣어서 신어본 느낌은, 전형적인 일본인 라스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과 똑같냐면, 미즈노 네오 2 아니면 아식스 엑스플라이 4,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또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아디다스 파티큐 모델과도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개발할 때 스볼메가 어떤 특정한 라스트를 일본인의 발 족형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JIS라는 일본 스포츠 표준, 우리나라로 치면 KS죠. 지금도 KS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일본 하이가 스포츠 공업 표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 표준 라스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소재를 말씀드렸듯이, 거의 지금 뭐 사실 극우화되어 있죠. 표준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의 하이브리드 타입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은 뭐, PU, 페박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뭐, 사용될 수 있는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의 핏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오2든 뭐 이런 것들을 네오2에서 네오3로 바뀌면 라스트가 약간 바뀌면서 발볼이 약간 넓어지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네오2와 네오1이 같다가 네오와 지금 이 제품을 신어보면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재,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재랑 그 다음에 라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다른 느낌을 갈라 그러면 이 소프 소재가 완전히 인조가죽에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이니트 아니 프라임니트다 뭐 아니면 뭐 에보에 사용되는 매트릭스다 스피드풀에 들어가는 나 엑스고스티드 들어가는 그런 완전히 이질적인 소재가 사용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착화감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하고 대신에 허멜 보라테를 비교하면 어떠냐. 허멜 보라테 쪽이 조금 더 편한데 왜냐하면 라스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신발의 앞코 모양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볼을 조정해 놓은 상태도 말씀드렸지만 허멜 보라테인 경우에는 네오2와 그 다음에 모랄리아2의 중간 정도의 라스트 핏을 갖고 있고 앞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또 그 엄브라 액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핏감이 같은 소재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드는 모델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액셀레이터 프로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액셀레이터 프로는 그냥 아무나 선뜻 사서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핏감이 이게 독특하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어퍼 텐션도 그렇고 아웃솔 플레이트의 텐션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 차별화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제가 그 일본 브랜드 축구화 중에서 선뜻 저 추천 못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액셀레이터 프로입니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제품이죠. 파란색으로 나왔던 이건 국내 아마 출시가 됐었을걸요. 제가 국내에서 구입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인데 물론 저것도 이제 굉장히 하드합니다. 힐쪽 굉장히 강한 모델이어서 이 보시면 액셀레이터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전형적인 일본인 축구화의 그 제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발의 핏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퍼의 텐션 다시 말하면 사이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쪽에 이 인조 가죽의 어퍼 텐션이 굉장히 다른 제품에 비하면 단단한 편이에요. 이거 자체가 엄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단단함은 안쪽에 있는 신발의 라이닝에서도 여기서도 굉장히 지금 단단하게 이 구성이 되어 있는 소재, 기 때문에, 같은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쪽 제품은, 액셀레이터 이 제품은, 좀, 특이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 이 정도 되는 제품에 지금 이제, 여기 사이드 홀드가 강한 게 바로 그, 뭐죠? 아슬레타, NT600인데, 아슬레타 NT600은 대신에 이제 앞쪽 어퍼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아웃솔 플레이트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정말 단단해서 사실 이거를 인조구장에서 찬다 아니면 맨땅에 찬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홀드하는 강한 느낌이 들고 대신 천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제품이 광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제품과 다르게 다른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 2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4 그 다음에 뭐 그런 제품들을 잘 신을 수 있는 분 이면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뭐냐 어쨌든 여기도 지금 그 소재상으로 보면 앞쪽에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는데 캥거루 가죽을 여러 형태의 겹으로 이 스티칭을 쭉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발 앞쪽의 느낌이 이렇게 스티칭의 폭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가락 쪽에서 만져지니까 이렇게 만지면 우둘투둘하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발끝의 느낌이 다른 여기에 이렇게 적은 거에 비하면 동일한 느낌이 있을 수는 없죠. 여기 보면 이제 패딩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 간격이 듬성듬성 되어 있으니 이렇게 만졌을 때도 듬성듬성 되어 있으니까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여기나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 여기에 있는 좁은 간격에 쓰신 데를 만져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고 사이드에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두 개의 인조 가죽 타입이 저 들어가 있어요. 이쪽과 이쪽인데 신발 전체 홀드성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요 그 약간 광이 나는 형태의 스볼메 로우가 들어가 있는 쪽에 요 그 인조 가죽이 아니라 그 옆에 보이는 빳빳하게 보이는 부분 이쪽이 신발의 홀더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굽혀지면 신발의 전반적인 홀드감을 사이드의 홀드감을 잡고 발을 움켜쥐는데 필요한 소재는 내구성이 강화되어 있는 요 부분. 소재가 좀 다르죠. 이쪽과 이쪽이. 이 부분이 조금 더 뻣뻣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홀드성을 좌우하고 스볼메로가 있는 쪽은 만져보면 그 네오2나 뭐 아니면 미즈노 아식스 제품들의 인조가죽 사용된 것처럼 매끈매끈하고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매끈매끈한 거를 또 다른 브랜드 같으면 뭐 여기 매끌매끌하고 이러니까 뭐 ACG다 아니면 뭐 그립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또 약간의 구라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는 아무런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축구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 V형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진부하죠. 모든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앞쪽 이 텅을 이렇게 V형 홈을 파놓고 발목이 움직이면 뭐 도와준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이고 인솔도 특별한 점은 없어요.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적당한 에바 스폰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솔이고 안쪽을 보면 이제 다른 브랜드랑 뭐 큰 차이가 없이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플라스틱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뭐 나이키 내는 것보다 똑같죠. 이런 부분들은 나이키의 뭐 그 뭐죠 머큐리얼 매프 이런 걸 봐도 안쪽에 이렇게 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좁게 구성이 되어 있죠. 힐컵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브랜드마다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폭이 약간 넓게 되어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여기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홀드성을 위한 건데 같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뉴발란스보다도 이쪽이 오히려 더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게 없나? 그런 식으로 신발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기 아식스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구성이 되는데 이게 거의 이제 모렐리아식이죠. 모렐리아를 이렇게 보면 모렐리아가 이 끝이 이렇게 날카롭고 그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델살마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닝의 기본은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스웨이드 타입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 쪽이 들어가는 쪽에는 약간의 쿠션을 할 수 있는 이 스폰지들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텅도 이제 뭐 질이 좋지는 않아요. 육안으로 봐도 크게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스웨이드 타입으로 해서 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점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안쪽에 라이닝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축구화의 이제 기본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신발의 라스트 핏이 비슷해요. 요건 260, 255이 난다. 신발의 라스트 핏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하고 착화감도 비슷하고 아웃솔 플레이트는 네오도 여기가 상당히 고강도죠. 이 쉔크가 상당히 고강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의 모렐리아2와는 차별화되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DNA가 나왔을 때 어퍼의 기본 구성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모렐리아2를 구성하되 뭐 이 아웃솔은 모렐리아 뭐죠 그 네오의 이 창을 쓴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쉔크 강성이 확보되어 있는 쪽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여간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핏은, 3에서 모렐리아 2의 핏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모렐리아 네오 2에서 보이는 앞쪽이 단단하게 모아지는 것들이 약간 느슨하게 완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 스볼매도 전형적으로 네오 2에 가깝도록 여기 앞쪽이 발을 잘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발이, 흔히 말하는 뭐 발볼이나 발볼이 넓은 편이다, 아니면 발이 좀 좁은 편이다, 뭐 칼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발볼이 특별히 넓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축구화를 살 때 천연가죽 축구화 중에서 앞쪽 발끝을 잘 모아주는 축구화 하면 이 축구화도 해당이 돼요. 모렐리아 네오 2가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엑스플라이 4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제품도 동일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는 제가 라이브 리뷰 때도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여기에 저 기본적인 아웃솔 플레이트의 육안으로 보이는 두께가 여기가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두께가 엄청 두껍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쪽 사이드 쪽에 이제 사이드 휠처럼 이게 타이어에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를 보강을 해서 이렇게 두텁게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건데, 보시면 네오도 사실은 그 지금 보시면 이게 이 까만색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웃솔 플레이트가 지금 어퍼에서부터 요까지가 사실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요렇게 제가 손이 지금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웃솔 플레이트라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살짝 감싸고 있는 형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기에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 보이죠. 자, 요 까만색으로 지금 이 수평으로 어떻게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아웃솔의 이 두께들이 상당히 두텁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두툼하게. 근데 여기도 이 제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의 이제 기본 특징이 역시 쉔크 강성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가 잘 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앞쪽에서만 이렇게 요 사선으로 지금 가 있는 방향에서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푸마의 푼토 그 뭐였죠 그게 푸마의 메모리 플렉스가 아니라 로또의 푼토 플렉스가 있었었고 푸마도 이게 무슨 여기 플렉스라 되어 있어서 요쪽 앞쪽에 이렇게 살짝 금이 걸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움직이면 요쪽 부분이 잘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서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신발의 특징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이 제품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지금 뭐 미즈노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사이드에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있는 모나르시다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엘리트 말고 프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우리나라 출시 가격이 그런 제품들이 되게 16만 9천 원 뭐 이러면 이 제품은 일본의 출시 가격 자체로는 소비자 가격으로는 원래 이제 14,000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택스가 붙게 되면 15,000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아니다 며칠 전 소개해드렸던 헌멜 보라트랑 기본적인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예요. 가격대인데 보라트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캥거루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인조 가죽의 질감 아니면 사이드 윌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홀더를 할 수 있는 컵에 정확히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이제 익스터널 힐 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힐 쪽을 지지해 주기나 힐 서포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BMZ 인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르보 미드솔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서 보면 보라트가 월등히 더 좋아 보이고 특히 그 제품인 경우에는 미즈노의 뭐 네오라든지 이런 최상급 제품 메이드인 제품 재팬 제품에 버금갈 정도로 제품 퀄리티가 높은 데 비해서 이 제품은 딱히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릴 만한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구입할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는 어쨌든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미주노 외로, 예를 들어서, 미주노 외로 지금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미주노는 국내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미주노 제품 필요하시면 미주노를 사시면 되고, 근데 엄브로도 어쨌든 지금 엄브로 코리아가 조금씩 계속 주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액셀레이터 프로는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들어오고 있나요? 계속 하여간, 매장 가면 어쨌든 이 제품도 아마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아식스가 최근에 이제 출고를 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그냥 나는 미즈노는 좀 별로다. 아니면 아식스 별로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했죠. 다 신는 거, 남들이 다 신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난 조금 특별한 거 신고 싶다. 근데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운딩 스터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발끝을 잘 모아주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경기 중 움직임에 있어서의 홀드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신발.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한 거. 이러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직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0엔에, 이라는 가격에, 일본의 판매 가격이 세금이 붙어서 한 16,000엔 정도 되면 16만,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배송료를 포함했을 경우에 가격을 해서 한 18만원 정도다. 그러면, 뭐, 미즈노에 예를 들어서 최상급에 뭐 20% 할인, 그러면 가격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진 않죠. 그러면 굳이 잘 모르는 신발을 살 이유가 없어져서 이 신발을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고 조금 특이한 걸 신고 싶다. 대신에 아니면 모렐리아 네오 3가 아닌 2 라스트 핏이 더 선호한다. 아니면, DS 라이트 LG나 아니면 엑스플라이 4에서 느꼈던 발끝을 모아주는 그런 거를 원한다. 그 다음 높은 쉔크 강성을 원한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무슨 어디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디자인에 보기 싫다 뭐 딱히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돼야 될 요소 중에서 디자인이 구리다, 브랜드가 구리다, 뭐 아니면 색깔이 구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유들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적당히 내가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핏감이 있고 그 다음 특정한 조건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조건들이 캥거루 가죽이다. 그 다음에 발을 잘 모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발의 홀드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부분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사이드의 내구성이 홀드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스볼메 같이 안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선뜻 구입은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네오2나 아니면 그런 뭐 아식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입을 할 만한 제품이냐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국내 어쨌든 바로 들어온 제품은 아니어서 수입해서 신는다고 하면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발에 잘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면 이런 제품 하나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라토도 대안이 되고 이제 이런 제품도 하나의 대안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헌멜도 소개해드리고 아식스 소개해드리고 일본 브랜드들 사실 나이키 아디다스는 많은 리뷰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리뷰가 뭐 딱히 뭐 다른 리뷰어들에 비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없죠. 그러나 잘 모르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안 신어봤거나 알긴 하지만 그래서 신발의 실제적인 형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는 보다 그 신발을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리고 안목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브랜드 몇 개가 우리가 아는 알 수 있는 축구화의 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러나 물론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신발을 구성하는 방식, 추구하는 방식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만 문제는 가죽과 인조가죽이라는 거 두 개를 가지고 각 브랜드들이 소화하는 그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를 보는 재미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엄브로 액셀레이터도 연구를 이 신발을 개발하는 친구가 여기 인사이드에 높이 1mm, 2mm 조정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 이 높이와 여기에 소재를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끝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발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축구화가 할 수밖에 없다. 축구화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그걸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맨발의 관계에 가까워야 된다든지 발이 편해야 된다든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캥거루 가죽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신발의 내구성, 홀드성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민조 가죽이 사이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터드의 일본 특유의 지형, 그러니까 모래, 그 다음에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통은 이렇게 분리형 통이어야 되고 스웨이드를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락다운 포인트들을 몇 군데 만들어서 거기 스폰지를 넣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몇 가지 일본 제품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 몇 가지 부품이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해석을 해서 내놓는 거. 다만 거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볼 그립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스워블을 엄청나게 향상시킨다. 아니면 스피드를 향상시킨다. 아니면 엄청나게 민첩성을 증가시킨다라든지 슈팅의 파워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슈팅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런 영역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게 없는 거는 물론 이제 미즈노 레블 같은 게 나올 때 처음에 약간 있었었죠. 뭐 특히 이제 D그룹을 설명하면서 회전할 때 어떤가. 그거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스터드들이 원형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것도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차이들 대부분은 결국에는 이 스터드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라운드의 상태가 어떠냐. 다시 말하면 천연잔디라고 하더라도 천연잔디가 얼마나 짧고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냐. 아니면 천연잔디 밑에 있는 심어져 있는 땅의 솔의 그 단단함이나 아니면 뭐 그 물렁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인조잔디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터프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잘 만들어져 있는 3세대 구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세대 구장처럼 잔디가 황폐해지고 뭐 곰칩이 없어지고 잔디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 3세대 구장이었던 게 2세대 구장으로 떨어진다는데 2세대 올해 3세대 구장이었는데 고무칩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모래 문제가 많이 들어와서 모래가 들어가는 바람에 2세대 구장으로 전락하거나 그러면 동일한 축구화라도 구장 상태가 잔디 상태가 바뀌고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이 바뀌면서 이제 착화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가 특정한 형태 예 그러니까 블레이드 쉐브론이다 그런 형태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원형에 가까우면 사실상 스터드 자체로는 이제 큰 차별화 되는 부분은 없다. 예, 그런 것 다만 이제 또 브랜드들은 이제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만 가지고도 여기에 탄성 이걸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플레이트에 강성을 뭐 그런 걸 가지고 미세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신제품이나 신제품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통으로 뭔가 오퍼가 크게 바뀌어서 아디다스가 고스티드를 낸다 막 스피드 플로어가 나온다 막 또 나이키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프라이 프린트로 신발이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궁금하고 흥분되죠. 근데 막상 나오고 보면 신었을 때 착화감 자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호기심으로는 그런 제품들이 좋지만 축구화를 막상 실착에 들어가서 실용성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특히 이제 스터드들이 FG 위주로 브랜드들이 나오게 되거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이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이 몇 번 신다 보면 아 이게 조금 발이 편한 쪽이 뭘까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이와 발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서 맞출 수 있는 신발 조건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즈를 올려야 된다라든지 발볼이 안 맞으면 사이즈 크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그것들이 이제 현혹이 되는 거죠. 제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255mm가 정말 칼같이 딱 맞습니다. 모렐리아 262에 260을 신었을 때처럼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핏감 자체가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오퍼핏 자체에서는 그 정도로 신발의 기본적인 기초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신발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 구입하는 데는 가격이 조금 부담이 뭐 배송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뭐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빅 브랜드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에 미치지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한 등급 떨어져 있는 프로 레벨 정도. 그러니까 이런 뭐 인조 가죽이나 이런 통에 사용된 소재를 보면 프로 레벨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아식스 이 엑스플라이 4랑 또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소재 자체가. 그래서 큰 차별화 되지는 않지만 이거가 한 19,000에 18,000 정도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4,5,000 정도 더 저렴한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정확히 빅브랜드 제품으로 보면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그 프로보다는 실제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제가 신고 이제 이렇게 공도 여기서 차보고 뭐 몇 번 테스트를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뭐 스터드가 있는 제품에 캥거루 가죽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뭐 예를 들면 뭐 미즈노의 모나르시다 아니면 뭐 모렐리아의 이제 프로 정도 급에 해당된 제품들 그런 제품들과는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고 나이키 프로 버전들보다 아니면 아디다스의 점이보다는 조금 더 뭐 핏감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신발의 만듦새 이런 데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부럽죠. 다양한 선택지가 일본에는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좀 관종이다. 남의 좀 관심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축구를 한번 신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런 신발을 신고 나가면 저 어디 시골 장터에서 아니면 중국 어디 변방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동남아에서 어디 축구 안켜를 사갖고 왔냐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게 인제 제품이 아주 고급 제품이어서 아슬레타 뭐 딱 육안으로 누가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 야 이게 뭐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뭐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엄청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예를 들면 홈웰 보라토에 비교하더라도 더 고급져 보이진 않고 착화성에 있어서는 뭐 나쁘진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본다 그러면 가성비가 높은 제품 다만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구입하기는 사실 선뜻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가격대 일본 자체 가격은 뭐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사서 신어볼 만한 제품이긴 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살마 제품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래서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이제 델살마 5가 나오게 되면 또 뭔가가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뭐 보라트도 이제 저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보라트 2에서 3로 넘어오게 되는 시점이 되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대되게 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제품들의 라스트 핏 착화감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의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발이 편하게 만들어지는 조건 그 조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조 가죽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늘 좀 그 새롭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새롭게 보고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아디다스 나이키를 능가하느냐 브랜드 차원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약간의 마이너리티하고 약간의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드는 축구화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제품을 또 신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선뜻 구입해서 신으셔도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 특성들 이런 것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항상 많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리뷰어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각 제품들의 특장점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본인의 축구 경기력 자체가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이 편한 조건 그래서 발 축구화로부터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축구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품으시고
저희 리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언제든지 이런 제품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리뷰를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리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스볼맨은 뭐 국내에서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스레타보다 어쩌면 인지도도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아스레타보다 조금 더 뒤늦게 만들어진 예상이네 하긴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더 많아요. 2021년 9월 현재 18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아슬레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잘라내서 6명, 7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다양한 제품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스볼메가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을 낼까 델살 말을 그런 것도 하나의 주목거리가 아닐까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스볼메 델살마 에리 4에리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